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한 로크라는 기업입니다. 스트리밍 전문 기업인데요.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지만 전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로크 TV의 OEM 업체가 파트너사가 현재 재고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운송 비용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로크 측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들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무려 21%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킹스입니다. 스포츠 베팅 기업인데요. 월가 애널리스트 10명 중 7명이 매수라는 의견을 준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2년의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조정 손실이 가이던스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운용 손실이 커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21%가 넘게 빠졌고 1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버진 갤럭틱인데요. 버진 갤럭틱의 현 이사회 의장이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구르 인권 탄압 외면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바 있는데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반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성과 부진과 최근 버진 갤럭틱의 주가 하락이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고요. 장 막판에는 힘이 거의 빠지면서 오히려 6%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크쉑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2년의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생각보다 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외식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인건비, 종이 그리고 음식 비용의 상승도 마진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마진 보호를 위해서 3월에는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4%가 넘게 빠졌고 주가 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인데요. 포드 측에서 전기차 사업의 분사를 고려 중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블룸버그 측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를 내놓았는데 이 포드 측에서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분사에 대해서는 현재 부인을 한 상황이지만요.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주가가 바로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포드가 최근에 내놓은 포드 플러스 전략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전기차의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고 지난 금요일 증시에서는 3%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뉴욕 증시 토요일에 마감했죠.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증시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다시 재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옵션 만기일이 끼었었기 때문에 오전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오후에는 잠시 반등을 시도했었지만 다시 하락해서 결국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1% 이상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기술주의 하락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금 가격이 잠시 하락했지만 고점에서 현재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시도를 하다가 다시금 상승분을 반납하고서 마감을 하는 상태이고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지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약한 수급 속에서 약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발 악재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다시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동우크라이나 쪽의 돈바스 보통 도네츠크라고 부르는 이쪽 지역인데 돈바스에 있는 친러 반군들의 총동원령이 선포가 되고 또 주말에는 이들 친러 반군들이
우크라이나군 두 명을 살해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그 긴장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정신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더욱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자칫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증시에서 연준은 특히 주말에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었는데 연준이 0.5% 이상의 빅 레이트 하이크보다는 오히려 0.25%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모습을 좀 더 얘기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매파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원자재 관련 부담의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과 시멘트, 에너지, 구리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관련 주들에 대해서 좀 더 움직임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이번 주 중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긴장이 더 앞으로 내전으로 좀 더 치닫고 이 기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이것으로 인해 시장의 하락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사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장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